제가 이제 최악의 맛은 대부분, 그러니까 종목 자체 뭐 업황적인 악재가 있는 종목을 가져올 때도 있지만 보통 이제 개별 악재가 터졌을 때 최악의 맛으로 갖고 오는 경향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떤 악재로 개별주가 급락할 수 있는지를 많은 사례들을 보시고 앞으로는 그런 종목을 좀 피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그래서 제가 개별적인 악재가 있는 종목을 조금 더 최악의 맛으로 많이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선정한 최악의 맛 종목은 아시아 종묘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종묘가 이번 주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감사 의견 거절로 관리 종목이 지정됐어요. 그러니까 주식하시는 분들이 진짜 무서운 거죠. 네, 감사 의견 거절. 네, 감사 의견을 안 내겠대. 왜? 낼 수가 없으니까. 자료가 부족하든 분식회가 의심되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감사 의견을 내지 못하면 적정이 안 뜨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회계가 잘못된 거 아니야? 회사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부담감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 의견 거절이 되면 관리 종목이 지정되는데 이 감사 의견 거절이 관리 종목 지정돼서 이게 해소되지 않으면 상장 폐지까지도 가요. 그러니까 상장 폐지 되면 아시겠지만 거의 휴지 조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리 매매 7일 동안 7거래일간 이제 정리할 수 있지만 주가가 보통 95% 이상 폭락하기 때문에 사실상 건지는 게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 의견 거절 때문에 급락을 했다가 그런데 또 바닥권에서 또 일부 반등이 또 나오긴 했죠. 네. 회사의 대표가 말했기 때문이죠. 어떤 말했냐? 원가 분석 결과를 재감사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표는 경영 상황에 문제는 없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런 액션이라도 취해주는 게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안심이 되는 내용이기는 해요. 물론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근데 최근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은 오히려 아시아 종목이 급락해서 기업의 지배구조 관점에서 오너의 세습이나 이런 부분에선 더 유리해졌다. 이런 말들도 나오긴 하는데 요거랑 별개로 저는 언제나 투자자 입장에서 얘기를 드려야 되니까 대표가 그래도 이렇게 경영상 문제없다고 바로 밝혀준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진행되는 내용들은 조금 더 봐야 되니까 아직은 리스크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봐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감사 의견 거절이라는 게 보통은 그러니까 아시아 종묘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보통은 재무구조가 안 좋은 기업에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와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유보율이 높고 부채 비율이 낮고 이런 기업에서 감사 의견 거절이 나오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하실 때는 어쨌든 초단타 매매가 아니면 재무제표를 보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별로 재무구조 건전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적, 부채비율, 유보율,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영업이익률도 보시면 또 좋고 그다음에 그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으로 잡히는 게 다 캐시로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금이 또 잘 돌아야 기업이 돌아가기 때문에 현금 흐름 표도 한번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재무분석이라서 사실 좀 어렵지만 기본적인 내용만 아시면 되는데 그 기본적인 내용을 그래도 며칠 공부하면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자료들은 제가 이제 교육 영상으로 많이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따가 안내해드리는 방법으로 들어오셔서 또 교육 영상 꼭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아시아 종묘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게 이제 그 감사 의견 거절이 있기 전까지 주가 급등락이 좀 심했는데 사료와 비료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이죠. 주가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우크라이나 리스크, 인플레 리스크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근데 지금 사료나 곡물 관련된 종목군들은 누가 봐도 투기 영역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주가 예측이 안 됩니다. 도박을 하시겠다면 제가 말릴 수는 없겠지만 이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라는 건 인정하고 하셔야 되는 거죠. 주식 투자를 하시겠다면 사료나 이제 뭐 비료 이런 종목들은 투자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고 여기서 지금 곡물 가격이 막 고점을 치고 계속 가면은 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보면 곡물 가격이 완전 초급등을 했다가 여기서 좀 꺾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위치에서 비료나 사료 관련주를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큰 행위일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일단 기업 투자하실 때 재무제표 한번 꼼꼼하게 보자. 두 번째는 지금은 사료나 비료 관련주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 구간이니까 좀 주의를 하고 꼭 하겠다라고 하시면 자산 비중을 좀 줄여서 압축해서 하셔야 된다. 네, 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